왜 이렇게 웃기지? 왜 이렇게 웃기지? 안녕. 지금? 네. 지금 왔습니다. 어, 그래, 우리 예지 왔니? 네, 왔습니다. 네. 방금까지 또 이제 우리 미찌들 만나고 딱 끝나자마자, 아, 오늘은 우리 미찌들한테 오랜만에 브이앱으로 인사하고 가야지 해서 잠깐 퇴근 전에 켰습니다. 여기서 브이앱은 처음이네요, 그쵸? 여기서 그거 봤었는데, 그 채령이 그 라식 썰 그 푼 거 봤어요. 다들 이제 잘 준비하겠네요, 그쵸? 10시가 넘었어. 오늘 또 버블로 얘기하는데 뭔가 브이앱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가지고 또 이렇게 잠깐 들렸죠. 오랜만에 밥묶음도 하고.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 가시가 포인트인데. 가시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여기서 이제 브이앱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선물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해볼게요. 지금 이게 따뜻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는 데가 있나?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냥 데워주셨나? 제 까놀레를 진짜 까놀레를 손을 많이 못 뜯어 갔는데 지금 냄새가 굉장히 고소해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제가 멤버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게 좀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제가 인지를 하고 바꿔야겠다,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변한단 말이죠. 변해 있어요. 변한 다음에 어? 뭐지? 나 왜 이거 얘랑 똑같이 행동하지? 약간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닮아간 거는 제가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된다는 거. 원래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류진이가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따뜻한 음식 있으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지금이야 빨리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따뜻한 음식에 그 행복을 알아가지고 요즘에는 좀 따뜻할 때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이크 같네. 자신의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헤드라이더 하는데 어떤 미찌께서 어떤 미찌께서 절 좋아하는 마음이 10%가 다운이 됐대요. 너 왜? 물어보니까 보고 싶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엽게 하트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트 그려진 거를 서프라이즈를 짜장 보여주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려줬어요. 하트 만들 수 있냐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먹방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딱 주시고 가셨어요.
큰 하트 해달라고요? 나 이 하트를 진짜 안 해요. 나한테 큰 하트의 기준이 이거. 이게 저한테 큰 하트입니다. 미치피스 해줘요. 미치피스가 뭐예요? 나 빼고 언제 정했어? 미치피스가 뭐지? 아, 제가 루피피스를 최근에 알았거든요. 뭐지? 원래 전 이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V해서 머리 옆에 갖다 대면 루피피스구나 했는데 이게 아니라 디테일이 따로 있더만. 그 V를 좀 이렇게 넓게 말고 좀 모아요. 모으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루피피스. 내가 이거를 최근에 알았지 뭐야? 딱 그 전날에 왔어. 하트 드리머즈 전날에 알아가지고 그때 다 루피피스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짠했죠. 다들 몰랐죠? 근데 막상 이거 그냥 V를 해서 이렇게 붙이면 안 돼. 루피는 다 계획이 있다고. 트렌드 따라하기 힘든 23세? 23살. 아, 저 근데 요즘 트렌드 너무 힘들어요. 뭐가 많아. 나도 못 따라가겠어. 나 진짜 그래도 좀 빠삭한 편이거든요. 근데 류진이가 요즘에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뭐 하나 알려줬는데? 류진이가 알려준 거 알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거라고. 이건가? 성수동 인사법? 이건가? 이거 최근에 외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나 학교에서 새 친구 생겼어. 축하해요. 해요. 친구 사귀면 좋은 거지. 예지 언니 16살이랑 친구하자. 너가 편하면 난 가능해. 뭔가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저도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더 막 편하게 해주면 저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달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아내가 맛있다. 맛있다. 언니 13살도 가능? 응, 가능. 너가 편하면 가능. 저번에는 07이랑 안 된다며 마인드를 좀 바꿔봤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 친구 못 할 게 있나 싶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점점 나이가 다 줄었네. 갑자기 또 12살로 가고. 이거 뭐야 이거. 이 이모티콘에 안 좋은 게 생겼네. 욕하면 혼나. 나 댓글 다 봤어.
트와이스 언니들까? 맞아, 이제 찍었어요. 근데 좀 아쉬웠어. 아, 에이투 니네 말과 이거를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요즘 다들 예지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도 저번에 그 저 이제 곧 일본 컴백하잖아요. 거기서 찍었던 메리미 틱톡, 메리미 틱톡? 메리미 틱톡을 엄청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 찍을 때 조금 우참이 좀 심했어요. 너무 웃겼어요. 약간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이게 매지가이 해도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예지수가 짱이야. 지수한테 전해줄게요. 원래 처음엔 리아가 그냥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아 그래 알겠어요 자 해 이러면서 제가 넘겼거든요. 그 꼬물거림을 넘겨줬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웠어. 예지수 좋아. V앱 보고 싶어. 예지수 V앱 안한지 아주 아주 오래됐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퇴근하기 전에 왔는데 우리 미치들이 반겨주니까 좋네요. 언니들 모여서 기강 한번 잡아야 합니다. 미치의 기강을 잡으라고요? 미찌가 그냥 보고 싶은 거 아니고? 한번 다음에 기강을 잡으러 올게요. 미찌가 기강이 잡히고 싶다는데. 아 이거 팝팝팝 저 이제는 좀 잘해요. 팝팝팝 그쵸 하면서 맞서 했지.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제가 멀티 아 이거 멀티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은근 진짜 어려워. 이런 조그만 디테일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어쨌든 마스터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잠깐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제가 10분 만에 벌써 약간 조금밖에 얘기 안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저를 아, IC 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 약간 뭐랄까 답답함의 끝을 봤달까? 전 저희 곡 제목 얘기한 거였거든요. I see, 드라마 I see. 아무튼 우리 미찌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왔는데 저를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이라도 와줘서 고맙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미치 응? 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있을까 봐요. 저는 우리 미치들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고 푹 자고 예쁜 꿈 꾸고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꿈 꾸.